내일자 미리 보고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2차전지가 결국에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내일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내일 시장은 뭐 딴 게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의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되는지 여부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대세 하락이냐 조정이냐 이게 좀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매도라는 것을 볼 때 이게 저는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하나는 차익 실현. 그러니까 갖고 차익 실현하는 것도 어쨌든 매도거든요. 수익 실현도 어쨌든 매도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이제 매수에서 매도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 이건 대세 하락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2차 전지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은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1월 달부터 지금 4월 달까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그렇다면은 수익 실현으로 봐야 될까요? 손절로 봐야 될까요? 수익 실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차익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수익 실현,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는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온 거고 그리고 조정폭이 크게 나오는 것들은 오는 폭이 너무 컸잖아요. 2차전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급등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승폭도 컸기 때문에 하락폭도 그만큼 크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 하락 현상, 삼천리안지 이런 것들이 좀 동반적으로 복합적으로 네. 작용이 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이제 매도세가 진정세를 보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그게 제가 점쟁이라서 찍지를 못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지금 매도세가 진정이 되게 된다라면 추가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조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외에 기술적 반등이 됐던 전환이 됐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일시적인 그러니까 장마가 아닌 그러니까 대세 하락인 장마가 아닌 소나기다.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락의 진정세를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것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1156 그리고 상승 종목수 342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승 종목수가 1100 종목 넘게 바로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하락 종목수 오늘 1100 종목이지만 내일 쪽에서는 600 종목이 되고 500 종목이 되고 이렇게 줄어들기만 하더라도 시장의 진정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표라면 뭐 지표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요것만 좀 체크를 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락의 진정세가 어느 정도의 시기에 좀 나타날지 좀 일단은 지금의 하락세가 좀 멈춰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같이 섞여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섹터 좀 볼까요? 저는 원전 섹터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폴란드가 이제 또 한수원 쪽으로 이제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본계약을 희망한다는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이게 폴란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수주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발주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나라 쪽은 많이 기울어졌거든요. 원래는 거의 뭐 90% 미국 쪽으로 가는 흐름이었는데 폴란드가 돈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합작법이 그러니까 지분 투자 방식으로 그러니까 폴란드 정부가 51% 그다음에 원전을 건설하는 이제 낙찰자가 49%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분 인수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기울어진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 6개 정도 건설을 하는데 두 기. 1차 두 기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폴란드 정부에서 이미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그 위에 퐁트누프 같은 경우는 2기 수주를 우리가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본계약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고 남아있는 두 기. 한수원 사장님이 2+2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기는 받았고 앞으로 이제 두 기도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어떤 지식 그 재산권에 대한 분쟁 이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은 폴란드 같은 경우는 4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고 싶어요. 이게 그 한국형 원전 APR 1400이 이게 예전에 그 웨스팅하우스사의 전신인 C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설계를 기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 라이센스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지분을 주는 방식이라든지 로얄티를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면은 폴란드 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체코까지도 우리가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 내일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그래서 원전주 보시자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1차적 수주를 가져오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히 봐야 될 종목이 한전기술. 네. 1차적 수주를 갖고 오게 되면서 설계까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거 요구하고 원전 주기기, 원자로를 만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 외에 뭐 이 뭐 한전 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와 아이들처럼 뭐 한신계가 될지 지투파워 될지 보성파워 될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네. 주가가 많이 튀어나온 놈 그놈을 고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어쨌든 체코나 폴란드 쪽에서의 수주 소식이 또 들려올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한번 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장 이제 시작할 때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뭘 보고 계세요? 네, 오늘 AFW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고점 네.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AFW? 고점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저는 오늘 장 분위기를 보니까 내일 쪽에 좀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제 내피셜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일은 추가 하락 제한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그러면 오늘 낙폭가됐던 종목들이 또 반사적으로 급등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AFW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건 오늘 뉴스 말씀드리면은 응급 마찰 용접 단자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점유율이 100%입니다. 삼성 SDI의 1차 벤더인 신흥 SEC를 통해서 이 부품이 납품이 되고 삼성 SDI의 배터리 생산하는데 이게 사용이 되거든요. 사용이 되고 근데 최종적으로 폭스바겐 쪽으로 가는데요. 폭스바겐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캐나다의 해외 최초 기가팩토리 건설에 대한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의 간접적인 수혜자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캐나다 쪽으로 뭐 투자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앞으로 북미 쪽에 어떻게든 수혜가 되는 종목들을 연결시키고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오늘 AFW 같은 경우도 시장, 그러니까 좀 핑계대다면 시장만 아니었다라면 이렇게 긴 윗꼬리가 저는 안 잡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안정을 찾게 되면 서대 말씀드렸듯이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한번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4,800원에서 5,000원 정도 좀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4,735원까지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4,8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4,600원,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6,300원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FW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네. 좀 드리면 오늘 어쨌든 현대차 실적 나왔잖아요. 네네.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또 기아 실적도 나오고 오늘도 기아도 주가가 올랐는데 현대차나 기아 아니면 자동차 관련 종목들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네, 너무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원래는 2조 6천억, 2조 2천억 정도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거의 3조 6천억 정도 나왔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기아도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3조 원에 육박하는 실적이 나오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의 6조 6천억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도요타가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이 5조가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 작년 글로벌 판매 1위 업체입니다. 그쵸. 그럼 도요타를 제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온 회사가 폭스바겐 7조 5천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폭스바겐과 한 1조 원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넘버2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은 2분기, 3분기도 3조 원이 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한 한 12조 원 이상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고는 한 20만 원 정도 주가거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반등 생각하고 현대차가 20만 원까지 간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실적이 좀 더 받쳐주게 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5만 원까지도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PHA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복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기염을 토했습니다. 반도체가 부진할 때 어쨌든 자동차들이 힘을 내주고 있으니까 내일 또 기아의 실적도 한번 체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